교회에 대한 언급이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물론 구약에는 교회 직원에서 교회라고 하는 단어는 구약에는 없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와의 집, 또 하나님의 집, 예루살렘, 막 이런 은유적인 상징적인 표현으로 교회에 대한 표현은 있지만, 또 시편 9편에 보면 시온산, 시편 114편에 보면 여호와의 성소, 또 여호와의 회, 뭐 이런 여러 가지 표현들이 시편에 특별히 많이 나오는데, 그리고 우리가 출애굽에 보면 성막, 뭐 이런 것들이 다 사실은 신약의 교회를 상징적으로 미리 말씀하신 거고요. 근데 이제 신약에 오면 교회에 대한 직설적인, 직접적인 표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먼저, 제일 먼저 나오는 표현이 예수님이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시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신다. 그때 예수님이 처음으로 My Church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사용하셨어요. 내 교회를 내가 세우겠다. 그 다음에 에베소 1장 23절에 보면, 교회는 그의 몸이다. Body of Christ라는 표현을 써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서 바울이 설교를 하면서 교회를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하나님께서 피로 값주고 세우신 교회다 그랬어요. 이 교회를 하나님이 피로 값주고 세우신 교회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보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다.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1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의 교회. 이런 표현은 참 많아요. 이 철주부가 하시다고 하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요즘 이단들이 많아서 그렇지 실제로 성경에는 하나님의 교회라는 그런 직접적인 표현들이 굉장히 신약에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교회, 그리스도의 몸, 또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금, 촛대 이런 표현들을 써서 신학에서는 교회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그 신약이나 구약이나 구약에서는 상징적인 표현을 썼고 신약에서는 직접적인 표현을 써서 교회, 그리스도의 몸, 하나님의 교회, 피로 값주고 세우신 그의 교회 이런 여러 가지 표현들을 썼는데, 그러면 이것이 하나의 그냥 어떤 신학적인 조직 신학적인 표현이냐? 절대 아닙니다. 이론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이 교회의 용어에 대해서 이렇게 각각 얘기를 한 거는요, 교회의 기능과 본질 그리고 교회의 목적을 설명하기 위해서 쓰신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구약에나 신약에나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에요. 똑같이 영어에도 그냥 God이 God. 우리말 성경은 그냥 하나님이에요. 근데 구약의 하나님을 보면 창세기 위해서 사용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달라요. 그리고 쭉 와서 신명기에서 사용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그 용어가 또 달라요. 이사야에서 사용하는 용어가 달라요. 그리고 호세아서 이런 말라기에서 사용하신 우리말로는 하나님이고 영어로도 가시지만 실질적으로 히브리어에 보면 그 용어 자체가 틀립니다. 그것은 그 시대마다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진 거예요. 성경을 기록하게 하실 때에 그 우리말이나 영어는 똑같은 용어를 하나님이라고 쓰시지만 히브리어에서는 그 뜻을 짜고도 뜻을 굉장히 중요시 여겨요. 그 히브리어에서는 각각 다른 용어를 쓰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성품이나 하나님의 또 본질, 이런 하나님의 인격, 이런 것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다르게 표현했듯이, 신약 성경에 교회에 대해서 똑같은 교회인데 용어를 각각 쓴 것은 그건 이론도 아니고 조직 신학도 아니고 인간의 학문도 아니고 그것은 교회의 목적과 교회의 본질과 교회의 기능을 설명하기 위해서 각각 사용했다. 저는 그렇게 믿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믿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단지 교회를 어떤 말로 이렇게 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본질을 설명하기, 드러내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피로값주고 세우신 곳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조직이 있고 많은 모임이 있고 많은 공동체가 있고 많은 이런 건물도 있지만 어떤 것도 예수님께서 피로값주고 세운 피로 값주고 산 것이 없어요. 교회만. 교회만 피로 값주고 세우신 거룩한 공동체다. 근데 교회는 사람이 계획한 게 아니에요. 사람이 디자인한 것도 아니에요. 사람이 구상한 것도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디자인한 것이다. 아멘. 교회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디자인한 하나님께서 주인이신 교회다. 하나님이 이곳에 주인으로 계신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은 너무 소중한 것입니다. 이 교회만큼 소중한 것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친히 피로값주고 세우신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교회가 세워진 것은 하나님 나라의 선포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확장해 나가, 예수님이 오신 그날까지 하나님은 모든 정권을 교회 위임하셨어요. 아멘. 교회가 얼마나, 물론 교회는 불완전한 인간들이 모여서 된 곳이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불신자들 욕도 먹고 교회가 이단들도 있고 뭐 그런 부분도 없잖아 있긴 하지만 본질적인 면에서 볼 때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디자인한 곳이고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구원하시려고 작정하신 사람들을 교회를 통해서 부르세요. 세상에 어떤 사람도 동사무소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 없어요. 여러분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 그 강서구청에 가가지고 구원받은 사람 있어요? 없다 그래요. 시청을 통해서 청와대를 통해서 백악관을 통해서 누가 구원을 받습니까?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을 부르시는 기관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셨다 이거예요. 이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피로값주고을 세우신 교회를 통해서 부르신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부르신 구원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양육하세요. 양육. 근데 교회 외에서 양육된다는 것은 그건 있을 수도 없고 그건 바람직하지도 않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잖아요. 이 방송을 많은 분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게 말을 하긴 하는데 이 패러처치 무브먼트라고 하는 것은 이게 교회 박 운동입니다. 패러처치라고 하는 것은요 교회 박이에요. 이 땅에 많은 선교단체들이 있지만 선교단체는 선교단체일 뿐입니다. 아멘하세요. 선교단체는 선교단체일 뿐이에요. 교회로부터 파생된 사람들이 모인 곳이지 그것은 그냥 하나의 조직이에요. 선교단체를 통해서 구원받지는 못해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부르시고 그의 백성들을 양육하시고 아멘.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진리를 비추셔. 이 세상을 징계하세요. 교회는 하나님은 때로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이 세상을 심판하시기도 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을 징계하시기도 하시고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높이시기도 하시고 축복하기도 하십니다. 교회는 이 땅 위에 세우신 영혼의 피난처. 만일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교회가 없다면 우린 위로받을 곳이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한 번 두 번이야. 한 번 두 번이야 사람 만나서 위로받고 한 번 두 번이야 어디 가서 상담받고 위로받을 수 있으나 본질적으로 영적인 우리들은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하지 않고는 위로받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영혼의 피난처다. 시작! 교회는 영혼의 피난처다. 그래서 이 피난처, refuge란 말을 써요. spiritual refuge. refuge란 말은 우리가 이제 난민도 refuge라고 하고요. 피난처를 refuge라고 합니다. 영혼의 피난처예요.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하시고 치료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워나가시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가. 이 교회를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교회를 함부로 하는 것은요, 뒤에 결론 내리겠지만, 교회를 함부로 하는 것은 주님의 몸을 깨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일이에요. 이 땅에 그 어떤 조직보다, 어떤 기관보다, 어떤 공동체보다 교회만큼 소중한 공동체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일을 하세요.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진리를 선포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그 영혼들을 구원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부르신 영혼들을 먹이시고 양육하시고 여기서 위로하시고. 아멘. 오늘 장로님이 기도하신 대로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 날이 3월 마지막 주입니다. 그때 제가 20대 중후반이었고요. 정말 아무것도 몰랐을 때예요. 네, 그때 제게 꿈이 있다면 내가 미국에 유학을 하고 그 외에는 없었어요. 그래서 막 미국 가려고 공부하고 그때 하나님이 모든 걸 다 막으시고 결국은 용창동에 이곳에 보내시더라고요. 돈이 없는, 그리고 제가 경험이 없습니다. 그냥 전도사로 부교역전 한 8년 정도는 있었어요. 20대 초반부터. 그러니까 한 8년 정도는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면서 유치부 전도사, 유년부 전도사, 청년부 전도사, 또 뭐 이렇게 중고등부 전도사 이런 것은 했지만 어른 목회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개척을 하도록, 교회를 개척하도록 그렇게 하는 게 감동하시고 주변을 다 그렇게 만드셨어요. 모든 것을 다 막으시고 제가 결국 교회를 개척하고 염창동에 오게 됐습니다. 염창동에 처음에 왔을 때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여기가 강서구 염창동 백번지입니다. 이 백번지는 강서구청에서 머리를 흔드는 곳이에요. 네, 이런 곳입니다. 염창동에 왔을 때 하나님이 제게 주신 말씀 구절이 있었어요. 마태복음 4장 23절입니다. 예수께서 온 마을을 다니시면서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더라. 그걸 보니까 선교, 교육, 치유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내 평생의 목회 철학이기도 하고, 목회의 기준이기도 하고, 목회의 본질이기도 하고, 목회의 방향이다. 그래서 그때 제가 선교 교육이라고 하는 이 세 것을 저의 평생 목회 철학, 또 목회 방향, 목회 본질로 삼았어요. 오늘까지 이렇게 되었는데, 이제 앞으로 우리가, 우리 사랑교회가, 어떤 분이 이렇게 물어봤어요. 어떤 사람은 사랑교회라고, 어떤 사람은 사랑장로교회인데 다 맞아요. 내가 이제 우리 노회에 등록된 이름은 사랑장로교회입니다. 그리고 이 다음 우리가 편하게 부를 때 그냥 아무렇게나 부르도 맞습니다. 어떤 분이 그거를 통일하지 왜 그렇게 하냐고, 편한 대로 하세요. 그런 거에 너무 신경 쓰지 말고 그냥 편한 대로 하세요. 등록된 이름은 사랑장로교회입니다. 어쨌든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주님의 의도대로 존재해야 돼요. 아멘. 만일 오늘까지 우리가 잘해왔는데 이후에 우리가 주님의 본질과 주님의 목적과 복음과 또 말씀의 기준에서 벗어난다면 우리 교회는 존재의 가치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창립기념주일에, 그리고 우리가 향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오늘 시편 122편에서 골랐는데요. 122편 6절로 갑니다. 이 소중한 하나님의 교회를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122편 6절입니다. 시작.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예루살렘은 오늘 와서 이것은 교회의 상징이라고 그랬어요. 여호와의 집, 여호와의 장막, 여호와의 성소 다 오늘날 교회의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왜 예루살렘을 신약에 와서 교회라고 말할 수 있는가? 그 당시 예루살렘은요, 믿는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이 살던 곳이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예루살렘이 교회의 상징이라고 말하고요. 근데 지금 시편의 기자를 통해서 교회에 대한 자세를 가르치면서 제일 먼저 말씀한 것이 뭐냐면,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 구하란 말은요, 영어 속에 pray, pray. 예루살렘의 평안을 오늘날로 바꾸면 교회의 평안을 위해서 너희가 기도해라. 하나님이 세우신, 피로 값주고 세우신 이 교회가 평안해야 된다. 이 교회의 평안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네. 여기서 이 교회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 말씀에는요, 기도하라 이 말씀에는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거를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하나는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 피로 값주고 세우신 교회의 평안을 위해서 너희가 기도하라 그 말씀이고요. 그 속에 또 하나가 무슨 의미냐면, 주님이 세우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피로 값주고 세우신 교회를 사랑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아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사랑하라는, 교회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이 디자인했다 그랬죠. 하나님이 계획했다 그랬죠. 교회는 사람이 모인 것이 아니에요. 내가 오고 싶어서 온 사람 없어요. 여러분이, 물론 여러분이 온 것 같이 보이지만 여러분이 온 게 아닙니다. 우리를 부르신 분은 따로 계세요. 그분이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불러 모았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되게 하신 거예요. 여기에 주인은 목사도 아닙니다. 그 누구도 여기는 주인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하나님이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제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더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고요. 교회의 존재 목적은 복음 전파입니다. 건물을 새로 짓고 수양관을 하는 것은 교회 본질이 아닙니다. 그것은 교회들이 그냥 필요에 따라서 하는 거지 교회의 본질은 그게 아니에요. 복음 전파입니다. 어찌하든지 한 영혼에게라도 복음 전하고,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그것이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의미와 목적이다. 아멘. 우리는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뭘 잘하도록. 그냥 막연히 기도하나요? 교회가 본질적 기능을 하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멘.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는 복음을 전해야 돼요.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야 돼요. 우리 교회가 주님 오신 그날까지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만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직무를 유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명령형입니다. 예루살렘을 위해서 기도해라.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해라. 이건 명령형이에요. 그리고 교회를 여러분 사랑해야 돼요. 사랑. 교회를 늘 생각하고, 여기가 교회 안식처거든요. 성도는 철저하게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양육하시고요. 교회를 통해서 위로하시고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응답하시는 거예요. 아멘. 물론 우리가 가끔 필요에 따라서 기도원도 가지만 기도원은 교회가 아니에요. 그냥 성도들이 기도하는 기도처예요. 물론 거기도 믿는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교회라고 말할 수 있지만, 제가 말씀드린 것은 본질적인 교회를 의미하는 겁니다. 어떤 분은 문제만 있으면 기도하는 기도원 가는데, 저는 그런 신앙을 건강하다고 보지를 않습니다. 어떤 분은 교회 중심의 삶을 살잖아요. 교회를 사랑하지 않아요. 그 삶의 그 바운다리가, 삶의 중심축이 항상 교회 밖이에요. 그것도 건강하다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중심축이 교회여야 되고요. 그리고 늘 주님의 교회를 우리가 생각하고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아멘. 내가 보니까 80%는 아멘 하는데 안 해도 괜찮아요. 그건 사실이고 본질입니다. 여러분이 믿든 안 믿든 상관없어요. 그건 본질이에요. 우리 이 땅에 오늘 새벽에도 두 왕국에 대한 말씀을 드렸거든요. 예수님이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야 됩니까? 안 내야 됩니까? 물을 때 예수님이 내라고 했었어요. 가이사 것은 가이사 내라. 그래도 올해 저도 세금 내죠. 올해부터. 뭐 어떤 분들이 뭐 종교인 과세에 대해서
기독교 탄압. 기독교 탄압 아닙니다. 그건 당연히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뭘 기독교 탄압입니까? 기독교인만 내라고 그랬나요? 불교의 승려님들도 내, 그 스님들도 내야 되고, 또 천주교의 신부님들도 내야 되고, 또 개신교의 목사님들 내라. 그럼 당연히 내야지. 우리가 여기서 목회했으면 우리 정부에 세금 내는 것은 난 당연하다고 봐요. 그래서 전에 그 한경직 목사님, 돌아가신 한경직 목사님은요, 처음부터 자원에서 내셨어요. 자원에서. 그런 거 말이지. 그게 두 한국인으로.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제가 말씀, 결론적으로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이 땅에 몸을 두고 살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면서 동시에 이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 나라의 질서를 지켜야 되고, 이 나라의 법을 지켜야 된다. 어떤 사람은 자기는 뭐 영적인 사람이고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뭐 말씀 외에는 나는 이거는 건강한 신앙이 절대 아닙니다. 건강한 사람은 건강한 신앙인은 이 나라의 규칙도 지켜야 되고 질서도 지켜야 되고 법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는 일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교회를 통해서 그의 백성들을 부르시고 그의 백성들을 양육하시고 그의 백성들의 안식처가 되시고 그의 백성들의 위로가 되시는 겁니다. 자, 우리 한 번 더 시편 84편으로 가보겠습니다. 시편 84편 1절 863면 전후에 있습니다. 1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이 주의 장막이 그 당시는 성전이란 말이에요. 오늘날 말하면 교회입니다. 이 시편의 기자가 하나님의 장막이 어찌 그렇게 아름다우세요. 오늘날로 말하면 주의 몸된 교회가 어떻게 그렇게 아름답습니까? 교회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아멘. 우리는 교회를 소중히 여겨야 돼요. 주님이 피로 값주고 세우신 교회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건물보다 더 중요한 것이 invisible, 보이지 않는 invisible church, 보이지 않는 교회, 무형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믿는 자들의 모임, 믿는 자들의 공동체, 이걸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4절로 갑니다. 4절, 아 2절도 있네. 2절 시작.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수역함이요 내 마음과 육체가 생존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걸 보면 이 시편의 기자 고라자손의 시인데요. 이 시편의 기자는 말하기를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한다. 이 궁정도 오늘로 말하면 교회예요. 내 영혼이 다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마음에 늘 중심에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마음에 있고, 그 다음에 4절 시작.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저희가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그래. 셀라는 읽으면 안 됩니다. 가로 안에 있는 셀라는 이게 휴식부예요. 번역을 했지만 휴식부입니다. 쉬세요라고 하는 겁니다. 셀라 읽으면 안 됩니다. 어떤 분은 셀라 있더라고. 그냥 쉬라 그런 얘기. 그 다음에 그 6절 보세요. 이런 말씀을 또 합니다. 5절 읽을까요? 5절 시작.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뭐가 있대요? 복이 있다. 그래. 네. 오늘 우리가 아까 읽었던 시편 122편에서도 뭐라고 했냐면 예루살렘의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뭐가 있다 그래요? 복이 있다. 그랬어요. 복이 있다. 그러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게 제 말이 아니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또 보겠습니다. 6절로 갑니다. 시작. 저희는 문물골짜기로 통행할 때에 그것으로 많은 샘의 꽃이 되게 하며 이른 비도 은택을 입히나이다.
저희는 힘을 얻고 더더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이다.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그 마음에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그 마음에 하나님의 교회를 사모하는 하나님의 교회를 중요시 여기고 하나님의 교회를 귀하게 여기는 자에게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우리나라에 이 가난 크리스찬이요 참 우리 시대에 많이 있는 일입니다. 그 전에 이런 표현도 없었고 이런 용어도 없었습니다. 우리 시대에 참 불행한 용어 중에 하나가 가난 크리스찬 피플이라는 거예요. 그 인원이 그 인구가 30%예요. 약 100만 명, 거의 100만 명에 가까이 달하는 이 떠도는 오늘은 이 교회에서 내일은 저 교회에서 심지어는 교회를 안 가요. 그리고 사이버를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예배드리고 인터넷을 통해서 헌금하는 그런 크리스찬들이 우리나라에 30%에 육박하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교회는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도 교회는 문제가 있어요. 예수님이 목회하신 12명 중에도 별사람 다 있잖아요. 이 땅에 이 지구상에 문제 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본질은 말씀 중심이고 교회 중심이고 우리가 다 성령 중심이지만 그러나 사람들이 모인 곳이에요. 목사도 사람이고 지도자도 사람이고 여러분도 사람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어느 교회가든지 그 강도의 차이일 뿐이에요. 크고 많고의 차이일 뿐이지 문제가 없는 교회는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다. 인사하세요. 문제 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옆에 인사 한번 해보세요. 문제 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문제 없는 교회를 찾으면 오세요. 제가 100만 불을 드리겠습니다. 100만 불. 100만 불이면 얼마예요? 오세요. 문제 없는 교회 있으면 찾아오세요. 오세요. 옛날에 박종순 목사님이 그 신앙 상담을 참 잘하죠. 제가 아는 분 중에 신앙상담을 제일 잘한다고 생각해요. 이분은 아주 신앙상담을 뭘 물어봐도 지금도 하시는데 옛날에 CBS에서 밤마다 신앙상담을 했던 목사님이 지금도 이 신문지상을 통해서 그리고 일본 그 책을 통해 도서를 통해서도 지금도 박 목사님은 신앙상담을 하시는데 아주 시원하게 신앙상담을 잘해요. 어떤 청년 하나가 전화로 전화했어요. 목사님 제가 다니는 교회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장로님들은 이렇고 권사님들은 이렇고 목사님은 이렇고 목사님의 설교는 이렇고 예배는 이렇고 저는 짜증나서 이 교회를 못 나가겠습니다. 교회를 옮길까요? 그랬더니 그때 박종순 목사님이 호되게 말씀하시더라고. 형제님이 그렇게 완전합니까? 형제님이 그렇게 다른 사람이 볼 때 형제님은 교회를 그렇게 봤는데 다른 사람들이 볼 때 형제님은 문제가 없을까요? 호되게 말씀. 형제님은 정말 문제가 없을까요? 그분이 얘기했어요. 그러면 만일 형제님이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문제 없는 교회가 있으면 저한테 알려주십시오. 제가 포상을 하겠습니다. 저하고 똑같은 얘기. 저도 그분에게 들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문제 없는 교회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연약하고 뭔가 부족한 인간들이 모여서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경건해지고 다듬어지고 이러면서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점진적으로 우리가 성화되어가는 것뿐이지 드러나지 않은 것뿐이지 우리 가운데 그렇게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오늘 아침에 C채널에서 김정선 목사님이 설교하시면서 마태복음 7장에 있는 얘기를 이렇게 조금 해석을 브라이언 누구 목사님의 주석을 얘기하면서 조금 다른 입장에서 우리에게 해석을 해주더라고요. 사람들을 비난하고 비판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내 눈에 형제여 내 눈에 들보가 있는데 들보는 기둥 세우고 있고 이런 석가래를 큰 통나무를 들보라 그러잖아요. 내 눈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해서 형제의 눈 속에 있는 그 톱밥 그 조그만 피를 가지고 네가 그렇게 얘기하느냐. 대개 보면 그 들보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인간의 죄라고. 너도 죄가 많은데 왜 남의 허물을 가지고 그렇게 하느냐. 근데 이분은 뭐라고, 브라이언 목사님 뭐라고 해석을 그 책에서 했는가 하면, 내 눈에도 비판의 대상이 있는데 비판의 대상을 가지고 네가 세상을 바라보냐. 내 눈에는 비판받을 것이 더 많은데 어째서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한두 가지 비판을 가지고 그렇게 말하느냐. 근데 이게 언바란스, 이게 모순이라는 거죠. 모순이라는 거죠. 그럼 교회는, 완벽한 교회는 세상에 전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예수님이 오셔도 교회는 불완전한 곳이에요. 교회 자체가 불완전한 게 아니에요. 사람이 불완한 게, 사람이. 교회는 거룩한 곳이고 교회는 성결한 곳이지만 여기는 목사부터 시작해서 모든 멤버들이 다 불완전한 인간이기 때문에 여기는 사람 냄새가 나요. 안 날 수가 없습니다. 시작. 그런 냄새가 아니고 흠결이 보인다 이거예요. 네. 어떤 분이 막 얘기를 해서 제가 그분을 보면요, 제가 그분을, 만일 여러분이 저에게 누구를 막 비난한 사람을 저에게 주면서 그를 비난을 해보라 그러면 그분이 비난한 것보다 30배는 더 할 수 있어요. 저는요, 제 눈은 굉장히 예리하거든요. 예리해요. 제가 말 안 해서 못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보는 것보다, 생각하는 것보다 제 눈은 30배 이상 더 예리하게 볼 수. 저는 그렇게 안 해요. 그렇게 안 합니다. 왜냐면 나는 그보다 더한데 어떻게 그렇게 했어요. 제가 말씀드린 의도는 교회는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점진적으로 성화되어가고 점진도 예수를 닮아가고 예수님의 인격을 품어가는 과정이 있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가난 피플이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교회에 적을 두지 않고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나는 이것저것 다 싫으니까 나는 그냥 사이버로 인터넷으로 예배드리고 인터넷으로 헌금하고, 난 절대 그거 옳게 보지를 않아요. 물론 우리 다문화 복음 방송을 통해서 지금 예배드리는 분이 있긴 하지만 이분들이야 이 자리에 올 수 없고 어떤 자리에 갈 수 없기에 그런 거지만, 몸이 약하니까 아프니까 그런 거지만, 그러나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은 제가 볼 때 건강한 신앙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교회를 사랑합시다. 교회를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삶의 중심이 언제나 교회의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Church is centered life라고 그래요. 교회 중심의 삶이다.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마땅것이 인간관계도 교회 중심으로. 어떤 분들을 보면 교회 밖에 사람들과는 인간관계가 좋은데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하고는 상대도 안 해요.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는 교회를 어떻게 보면 무시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머리가 그리스도이신, 그리스도께서 머리이시고 하나님의 교회인 그분이 주인이신 교회에서. 어떤 분은 교회가 하는 일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그것도 교회를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가 하는 일들이 다 내 마음에 들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물론 기도하고 많이 기도하고 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는 그런 일들이 이것이 사람이 하는 일이기, 사람이 또 계획하고 하는 일들이기 때문에 때로 그것이 실수일 수도 있고 또 어떤 때는 여러분의 기준에 맞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하라고 그랬죠. 그죠?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해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그 마음의 시온에 대로가 있는 자는 뭐가 있다고 그래요? 복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God-centered life. 하나님 중심의 삶. 그 다음에 Logos. Logos는 말씀이거든요. Logos-centered life. 말씀 중심의 삶. 그 다음에 Church-centered life. 교회 중심의 삶이라는 거죠. 우리 주님이 오신 그날까지 우리 교회 사랑해야 돼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